사르트르. 네,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이름 사르트르, 그쵸? 프랑스의 철학자 이름이잖아요. 오늘은 사르트르 못지않게 유명한 사르트르와 51년 동안 삶을 함께한 시몬 드 보부아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. 시모네 드 보부아르의 삶과 생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볼 텐데요. 우선 시모네 드 보부아르는요, 1908년 파리에서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. 두 자매 중에서 맏딸로 태어났는데요. 이름에 드 보부아르, 드가 들어가면은 귀족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입니다. 귀족 집안이었지만 아버지가 주식을 해서 아주 몰락을 했답니다. 그래서 10대 시절에 하인을 둘수 없을 정도로 살림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. 우리가 보통 부르주아 집안에서 그 집안이 좀 이렇게 쇠락하는 것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하인을 집에 둘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. 시몬 드 보부아르는요, 철학에 아주 심취해 있었고요. 소르본느 대학에 진학했을 때 사르트르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.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시죠? 네, 우선 사르트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실존주의 철학의 거장이죠. 철학, 문학, 정치, 연극, 언론 등 지식인이 관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자취를 남긴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 바로 사르트르입니다. 또 사르트르는 1964년 말, 불어로는 레모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. 어머, 근데 노벨 문학상 수상을 거부했습니다.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그 이유는 바로 노벨 위원회가 선정하는 그 기준을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. 문학의 우수성을 어떻게 등급을 매기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등급을 매긴다는 발상은 부르주아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이유를 내걸면서 수상을 거부했다고 합니다. 프랑스에서 교사나 교수가 되려면요, 우선 그 임용고시라고 할수 있죠. 국가교원 자격시험인 아그레가시옹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. 이 시험만 통과하면 프랑스에서 평생 교직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수재의 인재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국가고시입니다. 1929년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 전부 다이 시험에 응시를 한 것입니다. 그때 누가 수석을 한줄 알아요? 바로 실존주의의 거장 장폴 사르트. 그러면 차석이 누구였을까요? 여성으로서 또 최연소로서 시모네 드 보부아르가 이 아그레가시옹 국가 고시에 차석으로 합격을 한 것입니다. 사르트르는 키가 1m 60cm도 안 됐으니까 한국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큰 키라고는 할수 없죠. 정말 단신이었고 또 성격도 아주 개팍을 했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시몬 드 보부아르도 별로 끌리지 않았었죠. 그런데 만난 지 13일 만에 시몬느가 쓴 일기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아세요? 사르트르는 나를 이해하고 사로잡았다. 철학을 좋아하고 문학에 빠져 있었으며 작가가 되고 싶은 열망마저 그림자처럼 똑같았으며 대화도 정말 잘 통했다.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시모네 드 보부아르가 장폴 사르트르한테 어느 정도 빠져 있는지, 얼마만큼 그 매력에 끌려 있는지 벌써 알수 있습니다. 그쵸? 사르트르는 발군의 그 화술, 말솜씨로 작은 키와 외모의 열등감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. 많은 여성들을 유혹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. 시모네 드 보부아르도요, 또 열애를 잘 이어나갔죠. 1947년, 시모네가 미국 여행 중에 작가 넬슨 엘그렌과 사랑에 빠지기도 했지만, 사르트르와 약속한 작업 일정에는 항상 맞추어서 프랑스에 귀국을 했으면서요.
또 상대에게 새 애인이 생길 때마다 그 타오르는 질투 역시 또 대단했다고 합니다. 시모누 드 보부아르가 사르트르에게 종속된 이미지가 상당히 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그 종속된 이미지 때문에 자신만의 그 창의적인 생각을 알리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죠? 뉴요커즈를 보면은요, 1947년 시모누 드 보부아르를 사르트르의 여성판 지식인이라고 또 묘사를 하기도 했고요. 당신이 본 가장 아름다운 실존주의자라고 또 적기도 했습니다. 1986년 시모누 드 보부아르가 타계했을 때에도요, 이와 같은 수식어는 늘 그녀를 따라다녔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꼬리표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사랑과 정치적인 노선에 있어서 시모누 드 보부아르와 정폴 사르트르의 그 입장은 상당히 달랐습니다. 사르트르는 모든 인간이 타자를 지배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. 모든 인간관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이며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요. 또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사랑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. 하지만 사르트르와는 달리 드 보부아르는요, 상호적이고 평등한 관계에서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대가 갈수록 또 드 보부아르는요, 여성 인권 옹호 아이콘으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. 실존주의 철학을 연구하면서도 지식인이 직접 나서서 행동하는 우리 보통 앙갸주망, 한국에서도 우리 많이 쓰죠. 입으로 앙갸주망, 사회 참여, 앙갸주망을 지지한 시몬 드 보부아르는요,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 사회운동과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모누 드 보부아르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스캔들이 바로 계약결혼 아닙니까? 여러분들도 계약결혼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? 솔직히 지금 요새 우리 일반인들도 실행에 옮기기는 망설여질 정도로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관계였습니다. 사르트르와 드 보부아르는 서로가 지성에 끌려서 석 달 뒤 룩상보르 공원을 산책을 하면서 기상천외한 계약을 맺습니다. 무슨 계약이었냐고요? 사르트르는 드 보부아르에게 우리의 관계는 필연적인 사랑이나 각자 우연적인 연애를 경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. 즉, 서로가 서로를 가장 중요한 상대로 여기지만 자유로운 연애를 각자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. 1929년부터 시작한 이 결혼의 효력기간은 처음에는 2년이었습니다. 서로가 뜻이 있으면 다시 2년을 갱신하는 식으로 관계를 시작한 것입니다. 자유로운 연인관계를 원했던 시몬 드 보부아르도 이 사르트르가 요구한 이 내용에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규칙만 서로 지켜가면서 그 외에는 서로 구속하지 말자 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가 된 것입니다. 핵심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요, 서로 파트너를 바꾸든 말든 상관하지는 않지만 서로가 합의하는, 요구하는 날짜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, 그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 것,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만족을 했기 때문에 말만 자유이지 현실적으로는 종신계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결혼관계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서로가 서로의 원고를 검토하고 하는 등 여러 학문적인 동반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를 해왔습니다. 시모누 드 보부아르는요, 1943년에 교직을 떠나서 작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. 레 망다행이라는 책으로서 1954년에는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유명한 공꾸르 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서의 아주 안정적인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. 드 보부아르는 우리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제2의 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
폭탄 선언을 하여서 정말 대단한 파장을 전 세계에 일으키기도 하였죠. 다시 말해서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, 문화적으로 여성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아주 파장을 일으키는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. 시모누 드 보부아르는요,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성평등을 주장한 것입니다. 한마디로 바로 젠더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, 그쵸? 여러분들 누구나 다 실존주의 철학 사르트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시몬 드 보부아르에 대해서 혹시 조금은 덜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51년 동안 함께 했던 시몬 드 보부아르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.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 나올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기다려주세요. 우리 곧 다시 만나요. A bientôt!